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밭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수확은 부자에게 기쁨보다는 근심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왜냐면 부자의 밭에서는 올해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풍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곡식장구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처럼 쌓여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던 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처럼 쌓아둘 창고를 확장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결한 부자는요. 이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말 가운데 우리말에 평안이 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나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파오는 이런 뜻입니다 일하는 중에 휴식을 주다 소생시키다 안식을 얻다 즉이 말은 비유 속 부자가 갖고 있었던 재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흘린 땀과 수고의 결과였음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그가 사치스럽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무척이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밤에 내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평소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허송세월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재물을 탕진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뷰속 부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로운자라고 하고 칭찬해 주고 박수를 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과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절하하는데요. 대체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인가? 시편 14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비유 속 부자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도 않았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의 가장 큰 문제요. 어리석음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누가 음뭐 12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원인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비단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사고팔 수 없는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까마귀를 27절에서는 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백합파를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9절부터 20,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예로 들었던 참새 까마귀 백합파를 돌보시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더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책임져 주십니다. 뭐 하지 않아도요?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하나님 핑계 대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게 힘들다고 분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 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과 성공을 목표로 삼아서 재물을 모으고 쌓고 불리는 데내 시간, 내 젊음, 내 노력을 올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새, 까마귀, 백합화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의 만족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비유 속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는 성실했습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서 밭에나가 곡식을 돌보았고요. 남들이 쉴때 그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허랑방탕하여 가산을 탕진할 때 그는 아끼고 모으고 쌓았습니다. 그 결과 더큰 창고가 필요할 만큼 그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애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언급이 비유에는 없지만 비유 속 부자 역시도 유대인이었을 게 분명하고요. 그랬을 때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하다 못해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그 부자의 신뢰와 믿음이 바로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성실하고 왜 부지런했다고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그 재물을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자신의 안전과 미래의 편안함을 보장받기 위하여 세상 재물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서 악착같이 모으고 불리고 쌓아두었습니다. 재물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고 편안한 삶,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누구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이처럼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뢰했다, 사랑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갖고자 했던 그 재물이, 평생을 모았던 그 재물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거죠 본문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보호자로 여겼습니다. 재물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 미래를 보장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와 달리 재물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서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그에게 허락되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요, 그가 의지했었던, 그가 그토록 모아두었던 재물은 그의 손을 떠나 다른 이에게 허망하게 넘어가고 맙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만큼 부유했던 인물이 또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성경은 전무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과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많은 재물 역시도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막지 못했고요. 솔로몬이 평생에 모았던 금은 보화는 다 고스란히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도 솔로몬의 재물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솔로몬의 재물을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모든 재물이 아들에게 넘어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오바왕 제5년에 애굽의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 지라.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었던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그 많은 재물을 아들 르오보암은 평생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르오보암이 기껏해야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소유한 기간은 5년에 불과했고요. 그 이후에 이집트에게 다 뺏기고 맙니다. 솔로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재물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거나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비유 속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밤에 내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두었던 세상의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공갈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세상의 재물은 죽음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소유하거나 붙들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명한 사실을 모른 채 죄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 죄물을 모으고 쌓아두는데 올인한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평가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쌓아 두고 쟁겨 두고 모으는데 애를 쓴 나머지 여리석은 자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 놓음으로 지혜로운 자라 칭찬을 받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담이 되시거나 마음에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신 목적은 너희들도 다 어리석은 부자 똑같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도 결국에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식의 책망이나 저주를 퍼붓고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깨우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비결은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나갑니다. 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다시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아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여기서 탐심이란. 헬라로 보면 더 가지려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창고는 이미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 많은 소유를 원했고 더큰 창고를 지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가 이처럼 탐심을 부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재물에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속성상 쓰면 쓸수록 소비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을 만큼 모을 때까지 부자는 탐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린 결과 마침내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큼의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의 넉넉한 데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 6절로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수십 개, 수억 개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주거나 영생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부활뿐만 아니라 음, 탐심을 물리치는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laughs>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글소 안에 있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고 동일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탐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 글소 안에만 있는 이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린 세상의 욕심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laughs>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드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이 가난하시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노력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셔서 가난해지시고 궁핍해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절단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며 참새 한마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연약해지거나 궁핍해지 신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보면 12장 33절부터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좀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효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쌓고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것, 필요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봤듯이 솔로몬이 평생 모았던 그재물다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거나, 또한 그가 남겨준 그 유산이 영원토록 그의 자손 대대로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들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으로 모아두는 것으로 쌓아두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때요? 나눠줄 때, 베풀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재물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눠줄 때, 베풀 때,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하늘의 보물로 전환되어, 취한되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며 누구보다도 땀흘려 수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땀흘린 대가로 재물을 모으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거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궁핍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걸 죄악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고요? 성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서 재물을 늘리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그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참으로 부유하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지 성실하게 일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나눠주는 것으로요. 움켜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쌓아두고, 더 불리고, 더 많이 모으지 않고, 그것을 나눔으로, 배품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고 인내하고 고생했는데, 또 억울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아까움과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이게 될 보물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시고 아까워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난자로 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누셔야 됩니다. 베푸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재물이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부유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단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셔서 많은 재물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그저 나를 만족시키고 내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나누기 위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베풀기 위해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유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더 성실하게 하시고 더아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걸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칭찬 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분으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